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만장일치인데요. 하락으로 만장일치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GET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오리온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S트래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고 있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의류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네. 어제 우리 장을 보면은 약세를 보이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300선은 지켜냈는데 문제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지금 미국이 0.75 또 다이어트 스텝으로 0.75%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또 미국을 따라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평상시에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을 매매했다면은 오늘같이 미국시장 급락했으니까 한 번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한번 진입을 했다가 또 길게 보는 그런 전략보다는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항상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고 하락하다 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거래소 같은 거에 기간 행보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승적으로 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차트 종합지수 차트 보고 있는데 볼리지면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고 올라가다가 어제 60일을 맞았는데 하필 또 금리 인상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다 그리 보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락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10에서 15%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적극적 상승 전환돼서 주식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가담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오늘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보수적인 접근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랜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새벽에 미증시에서 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자마자 미증시가 반등을 잠깐 했었는데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다우존스라든지 S&P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차트상으로 이제 견조하게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그 하락장으로서 굉장히 좀 차트도 많이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 출발은 하겠지만 만약에 시초가가 많이 하락해서 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캔들 기준으로는 양봉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을 좀 짧게 받아가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과거 몇 차례의 상황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종목별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힘들고 주간 기준으로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종목을 잘 선별하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우호적인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부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큰 흐름에선 돌아서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는 뭐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중요 포인트로는 외국인의 매수 여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목이 KGETS입니다. KGETS는 뭐 이 회사는 언제면 너무 잘 아시죠? 쌍용차. 하고 인수 관련 주체 회사입니다. KGETS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전일보다 11.6% 오르면서 급등했습니다. 1만 650원대 뭐 쌍용차가 이제 법정 관리니 뭐 지난달에 31일 날 해정 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 법정 관리 약 한 1년 12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쌍용차가 이제 복귀할 준비를 해서 그 이제 인수 관련 주체인 KGETS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제 많이 몰려왔습니다. 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건 다 적고 오늘 이 종목의 그 1차 매수 지점은 어차피 오늘 시장이 내릴 겁니다. 하락하니까 어제 1만 650원에 종가 끝났지만 오늘 지지선은 만 원입니다. 일단 만 원에 진입을 하십시오. 진입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11,700원 어제 고점이 11,450원이었습니다. 오늘 만 원에 매수하시면 1차 목표가 11,717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락 시에는 9,000원에 추가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8,6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KGET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주신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9월 한 달 동안 제가 수요일에 목요일 날 항상 출연해서 업다운에 제가 종목 추천 드렸고, 10월 두 주 동안 제가 하수목 3일째 2주간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천한 종목을 몇 종목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9일 날 코리아 SE에 당원과 어제 변경됐습니다. 하이도르 리듬으로 코리아 SE를 9월 29일하고 10월 26일 추천했습니다. 9월 29일 날 추천했는 것은 51% 수익 중이었고 또 26일 날 10월 26일 날 지난주죠. 지금 45%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고래 SC가 가깝게는 26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27일 날 18,000원까지 급락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샀더라면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어제 종가가 16,500원입니다. 플러스 45% 수익이 나가 있으며 또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금량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습니다. 그날 종가가 18,700원이었는데 11월 2일 날 어제 고점이 37,550원이었습니다. 무려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거 맞죠? 그리고 10월 25일 날 피코그램 여러분들 추천했는데 그게 현재 17% 수익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8만 원 보고 안 가져가 보시고 최근에 27일 날 지난주죠. 27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비릭스 12,000에서 12,200원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네. 뭡니까? 12%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가 추천한 종목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리뷰까지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군들보다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방어주 성격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오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식음료 관련 주고 최근 들어서 뭐 연기금에서도 이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성장주에서 자금을 매도해서 지금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면 오리온 같은 종목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별로 해외 법인별로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봉쇄도 했지만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뭐 초코파이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리온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들을 이 상품들을 만드는 가격, 원자재들의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후반에 잠깐 곡물가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건은 비싸게 팔 수가 있고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시청자분들께서 뭐 포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하는 게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이라는 기업을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드려 봅니다. 네, 오리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